자, 안녕하세요. 룡룡입니다. 오늘 해볼 게임은 로그 제네시아. 자, 요 게임을 또 기다려주신 분들이 많고 업데이트가 꽤 많이 됐다고 해서 가져와 봤고요. 자, 소울 상점. 자, 또 제가 기억을 해야 돼요, 이 게임을. 거의 다 업그레이드가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쵸? 안 돼 있는 것도 충분히 있고요. 그리고 업적이 어우 엄청 많이 나왔다. 백과사전? 소울카드 더 엄청 많이 나왔다. 어우 뭐가 많이 나왔고요. 실패의 갈날 기억나는 것들이 있고 기억 안 나는 것들이 있고. 발리스타 랜스 뭐가 많은 것 같아요. 업적을 좀 깨야 될 것 같고. 못 보던 무기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기억이 사실 많이 나진 않기 때문에 일단 한 판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비랭크가 나왔네요. 비랭크가 나왔다는 건 C랭크를 깨야 비랭크가 열리겠죠. 그리고 이게 아마 저주 타락이 저주 같은 느낌이에요. 뱀서 저주. 타락이 높을수록 애들이 세진다. 근데 제가 지금 기억이 잘 안 나기 때문에. 스킨도 있고요. 펫. DLC 사면 펫. 생존자 모드도 있고. 그럼 바로 한번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이랬나요? 뭐가 많이 바뀌었다? 일단 되새김질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물음표 이쪽 물음표가 많네요. 여기 상자가 많고 오른쪽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무기를 대검 칼메랑 아케임 뭐야 이거 아르카나빔? 뭘까 궁금하네. 별로 안 좋은 것 같다. 새로운 무기인 것 같은데. 뭐 죽이고 있었구나. 일단 각성이 있는 무기들을 각성시켜 봐야겠지. 얘도 아마 각성이 있을 겁니다. 냉기 영혼 골드 배수 돈이 중요하다. 상점을 갈 수 있기 때문에 골드 배수 그렇지. 칼 경험치 먹기가 쉽지 않다. 불의 영혼 그리고 이게 아마 백과사전으로 한번 볼게요. 각성이 있는 애지 아니네. 이 무기는 이건가 보다. 느낌이 이거다. 비밀이니까 8렙을 달성하면 업적이 깨질 수도. 강하게 만들어 놔야겠죠. 100마리를 잡아야 돼. 이동속도 20% 증가. 경험치 횟수 중요하긴 한데. 빔이 좀 두꺼워졌어요. 나중에 계속 나갈라나? 호이 호이.
무기 레벨부터 좀 올려놓을게요. 각성을 할 수 있을까나? 일단 새로운 무기라서 각성은 바로 못할 것 같긴 한데 범위 크기 늘렸고요. 자, 뭐라는 겁니까? 아쉬운 게 한글 번역이 완벽하게 안 돼 있다는 점. 대장장이가 저를 패려고 한대요. 패게 내뚫는답니다. 장비 칸 업그레이드? 장비를 업그레이드 할 수 있대요 이제. 뭘까? 요거 아닌가 싶어요. 어? 경험치 배수가 올라가네요. 어, 제귀? 높. 무기부터. 어, 무기가 그렇게 좋진 않아. 그래도 올려봐야겠죠. 카타나라. 카타나가 제일 좋은 무기 아닌가? 경험치 배수 올렸어요. 경험치 배수. 내 기억엔 카타나가 엄청 좋은 무기로 기억하는데. 바람의 칼날인가? 모시갱이랑 합쳐지는. 불의 영혼이랑도 합쳐지고. 오래 비어. 오, 두꺼워진 거 봐. 하나요. 바람의 칼날이라는 무기랑 합치도록 하겠습니다. 야, 지금 기억 복귀 중. 여기 시간까지 버텨야 되는 곳. 오히려 레벨업을 많이 할 수 있다. 파이어 와인 파워업. 카타나가 있으면 아마 근처에 애들이 못 올 텐데. 안전망으로 무기 하나 만들어 놓고. 제가 또 이 게임이 만약에 기억 속에 다 있다면 새로운 무기로 거침없이 도전을 했겠지만 좀 새로운 게 많기 때문에 가속 좋습니다. 공속이 높아야 된다 이 게임은. 데미지보다 공속이 짱이다 였던 걸로 기억해요. 그리고 보자. 저 크리스탈 스워드가 뭐랑 합쳐지나. 그치, 카타나죠? 뭐야? 얘도 카타나. 불의 영혼이랑 카타나고 얘는 바람의 칼날이랑 카타나. 여기 있네. 불의 영혼 있고요. 라이트 스피릿이랑 대검. 대검이 필요하다. 대검. 대검이 필요합니다. 아니 다 괜찮은데 경험치를 이렇게 먹진 않았던 것 같은데. 학생 끝내요. 경험치 배율 높여 높여. 카타나 번개 영혼 새로 고침 횟수까지 다시 늘어납니다. 물음표 몬스터 이빨? 어 있네요. 드롭이 되네. 시확이 좀 낮아지네요. 그냥 축복해가지고 없애버려. 다시 나오지 말고. 몬스터 이빨 좀 이제 주네요. 피빛 계약 재생이 떨어지는 대신 어 베이스 파워 올라간다. 나쁘지 않을지도. 바람의 칼날이 필요하다. 질투
올라갑니다. 아, 아쉽다. 레벨업 더 할 수 있었는데. 범위 크기 늘리고요. 범위 크기 늘어나면 아마 칼 이런 것들이 더 커질 거예요. 무기 레벨 올렸고요. 좋아, 여기 상자. 어? 샵키퍼를 지키래요. 경험치 능력? 못 가게만 하면 되는 거니까. 어? 경험치가 안 나오네? 어? 잠깐만. 죽여. 어. 경험치 나오네? 오. 골드 획득량 증가요? 좋아, 좋아. 어? 어, 빡센데? 경험치. 그렇지. 아, 어떻게든 버텨. 먹어, 먹어. 먹으면서 버텨. 카타나 7렙! 무사하게 버티자구요. 어, 체력 달았어, 조금. 7렙. 후. 상점이네요. 길가메시 왕가. 어, 영웅 등급 소울 확률 등장. 확률. 업. 이게, 어, 마늘이었던 걸로 기억하고. 장인의 카타나 각성이긴 한데 저는 저게 필요한 게 아니라서. 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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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 말고 바람의 칼날이 아마 이 색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안 나온 말고. 나오면 좋고. 안 나왔고. 또 낼게요. 좋은 거. 소조각상 음식 획득 시 체력 추가해. 와, 너무 좋다. 쉴드. 와, 진짜 줘도 안 쓸 것 같은데. 일로 갑니다. 엘리트. 엘리트들을 잡아라. 아, 근데 이동 속도랑 치명타 피해가 너무 줄어들어서. 엘리트 간단하죠? 석궁? 좋은 거. 오, 바람이 갈라. 아, 왔고. 바카라 왔고요. 움직이지 않을 때 데미지 없고. 먹을 걸. 열광. 시업. 양손제비. 색벌레. 오, 경험치 배수 증가 너무 좋고. 바람의 칼날이죠. 제기해서 데미지 올리고요. 어, 나쁘지 않게 돌아가는 것 같은데. 와, 좀 더 레벨업 해가지고. 알았어, 그만 나와. 박할. 그리고 이게 그 새로 고침이랑 이런 거를 돈 주면 회복할 수 있기 때문에. 건담에 나오는 빔 같은 느낌. 신의 경로 데미지 업.
그렇지. 어, 공허 영혼. 자, 확률적으로 이제 경험치가 땡겨지는 겁니다. 오, 좋은데요? 획득방률 줄여도 될 것 같아요, 이제. 그 공허 영혼이 50% 확률로 땡겨주는 거긴 한데, 착벌레 나이스하고. 공허 영혼 하나만 더 나오면 돼. 엘리트 잡으면은 최대 체력에 12%가 찬다. 3초 쿨이다. 좋다. 저런 게 있었나요? 좋은 거 제발. 순교자 방도 데미지 받으면은 데미지 업. 가속 해가지고 이쪽에서는 이쪽으로 갑니다. 나다닥 딱딱딱. 제귀. 경험치 땡겨줘 오죠. 활? 활 8레벨 찍어봐야 되나? 이게 있어가지고 이거 활이지 않을까 싶어서요. 8레벨 찍어야 되는 무기 그런 게 있거든요. 그냥 활인지는 모르겠으나 도전은 해보도록. 이 빔도 8레벨 찍어봐야 될 것 같고, 대부분의 무기들이 8레벨을 찍으면은 이제 업적이 해금돼가지고 각성 재료가 뭔지 보이는 그런 느낌? 지금 뭐 할 수가 없다. 공허 영혼이 나오길 기대하는 수밖에. 데미지가 안 나오진 않아요. 크리티컬 찬스 100%. 가속이요. 경험치 너무 아깝다. 상점. 그렇지. 그렇지. 생존 시간 조건은 없앤데. 굳이? 돋보기 경험치 배수 나이스. 다시 안 나오게 이제. 절대 집중. 아 이거 치명타 확률 스피 다시 꿀이요. 제발 제가 나와야 될 건 공허의 영혼. 공허의 영혼. 공허의 영혼. 공허의 영혼. 공허의 영혼. 분열도 영? 좋아요. 그치. 공속 끝. 공허의 영혼 안 나왔고요. 공허의 영혼이 나왔으면은 경험치 100% 그냥 다 주워 담는 건데.
뭐 어쩔 수 없죠. 안 나왔으니까. 일단은 경험치보다도 돈을 먼저 해야 돼요. 방어력 대신 투사체 증가. 나와. 어? 뭐가 해금됐습니다. 투사체 하나 줄이고 데미지 업. 박할. 드디어 박할 7렙 찍으면은. 그렇지. 새로운 각성이 나온다. 재기는 좋구요. 아, 근데 시간 얼마 안 남았어. 돈이. 돈. 실패 칼날 나왔다. 한계 돌파를 써야 될 것 같은데. 이거는 레벨업으로도 얻을 수 있는데. 이렇게 해서 요거 한번 해볼게요. 어? 업적이 안 깨지네. 저거는 업적이 없었던 겁니다. 새로운 무기라서 한번 도전해봤는데 아쉽고요. 실패칼라 바로 나왔죠. 실패칼라 보이죠. 상당히 좋은 무기입니다. 실패칼날. 이거 빔은 솔직히 말하면은 뭐 각성 무기랑 상관없다는 거고 아마 각성 무기 재료 정도 되지 않을까. 괜찮맨. 좋네요. 에이저뱀 좋네. 첫 번째 보스. 아, 기억력이. 보스를 처치하세요. 고블린 추출사. 와, 실패 칼날. 뭐야? 죽겠다 너. 보호막 저런 게 있었나? 데쿨감. 어이구 어이구 다 맞았다. 죽어요. 80, 70, 60, 50, 40, 30, 20. 주었고요. 좋은 거, 좋은 거 주세요. 좋은 거. 헤르메스의 후드. 이동 속도가 올려놓으면 공속도 올라간다. 86렙 찍고요. 어, 뭐였지? 두 번째 맵. 대시 최대 충전 줄인 대신 번개 지팡이. 그래. 자, 한번 볼까요? 와우. 무조건 여기 들려야 돼. 이렇게 들려야 돼. 이렇게 두 개는 들리고, 세 개. 뭐해? 상점 굳이 들릴 필요까지는 없을 듯.
이렇게 가면 될 듯 싶네요. 2초 동안 처치시 데미지업. 몬스터 이빨 어딨어? 9개. 너무 어려운 미션이. 여기 뭔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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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아시스인가? 이빨 9개는 커녕 씨. 2개. 3개. 최대한 모으겠지만 실패할 듯 싶네요. 실패칼라 2렙. 아직 1렙이었지. 데미지 받지 말래요. 선인장도 데미지를 줬던 걸로 기억해요. 칼럽 3렙. 공허의 영혼 1렙만 더 나와주면 좋겠는데 어떻게 안될까? 아, 안될 것 같. 어? 기름이다. 아니 아니. 기름이 아마 포위됐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구해요. 소울코인 획득량이 10% 증가했습니다. 근데 오 노. 오 레벨업. 오 좋구요. 공속 증가. 실패 칼라에도 데미지업이요. 방어력 깎고 데미지업에. 아 획득 반경이 너무 줄어들긴 하는데. 실패 칼라 5렙. 지명타 확률 올라갔습니다. 악랄의 검까지. 이제 공허의 영혼 나올 거야. 가이드북. 하진 않은데 세지도 않은 그런 느낌. 센 건가? 쓱. 어, 3번? 경험치 배수가 올라가요? 못 참지? 어? 벌써 끝났어?
아, 공허 영혼. 어우, 약해. 6렙입니다, 실프칼날. 거대화 끝. 쥐가 좀 많이 준다. 아, 슈퍼칼라 7렙 찍어버리고요. 끝내버렸습니다. 완벽함. 신의 경로 엘리트입니다. 센 건가? 아, 약한 건가 모르겠네. 번개 영혼 완벽함. 신의 경로 데미지 올라갑니다. 치확도 올라갔고요. 적초치시 피해량 증가. 쏙. 최대체력 줄어드는 거 근데 나쁘지 않은 듯. 안 맞으면 돼서 데미지는 더 올라가는 거라 바로 올렸습니다. 챔피언의 보호대. 어? 엘리트 스테이지 종료 소울카드가 두 번 제시됩니다. 3번은 올라갈게요. 경험치 배수가 올라가기 때문에. 아깝긴 하네. 어? 나쁘지 않아? 불의 용 끝. 완벽함. 치확. 유리검이요. 피해량 두 배 증가. 어, 해. 안 맞으면 돼. 체력이 굉장히 낮은 상태. 30이에요, 체력. 어, 잠깐만, 여기. 아!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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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허 영혼 나왔습니다. 이제 경험치 계속 들어옵니다. 방어력 0 이하일 경우. 방어력 0 이하일 경우. 아, 어, 0 이하다. 분위기 더 올라간다는 소리고. 그래도 방어력 깎아. 아, 근데 안 맞을 수 있을까? 맞으면 직사 아니야? 체력 올리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지금이라고는 안 했고. 경치 잘 들어오죠? 아주 좋습니다. 소멸 경량화 좋고 데미지 더 올라가고 방어력 낮아지면. 이런 거에 맞으면 갈 듯. 선인장 맞고도 죽는 거 아니야? 싸우는 겁니다, 몬스터. 좋은 거는 이제 경험치를 먹을 생각을 안 해도 된다는 거.
당신도 방어력 미쳤는데? 아무튼 개쎄졌어요. 안 맞으면 안 맞을 수가 있나? 아, 불안하네. 중간에 끝날까봐. 체력을 많이 올리면 되잖아. 그냥 이렇게 올리지 말고 음료 끝. 오씨. 105렙입니다. 아찔하다. 속도 올리고 오케이. 저기 없애요. 필요 없으니까. 베이스 파워 올렸습니다. 자, 엘리트 스테이지고 여기 하면 소울카드 두 개 준다는 거고. 데미지업 넉백업 어택 스피드 감소. 타협해. 아유, 갈 수가 없다. 절대 집중. 치명타 피해 1000%. 공속을 많이 올려가지고 치명타 확률보다 치명타 피해를 더 중요시하는 미친 빌드. 어떤데? 이 정도는 합당. 50%입니다. 50%에 1000%. 카드 퀄리티 엘릭스 스테이지. 방어? 굳이? 석상? 움직이지 않을 때 데미지업. 승려의 진주 목걸이. 애들이 많이 증가하는 대신 애들 체력 감소. 엘리트 스테이지입니다. 또 석상 끝내버리고요. 대검이란 무기가 나와주면 좋을 텐데. 나태 저런 거 안 나오게. 엘리트랑 보스한테 데미지 더 들어간다는 소리 같고요. 공속이 많아지면은 빨라지면은 아무래도 치명타가 더 많이 들어간다는 거니까 확률적으로. 어허! 무기 에라이씨. 관통까지 올려주고요. 정 많이 나오는 이 1분 살 수 있지. 경험치 짭짤하게 줄 듯. 수리검 먹자. 이게 아마 각성이 될 거예요. 수리검이랑 뭐지? 쿠나이였나? 경험치 다 들어오니까 너무 좋다.
크리찬스 100%. 오, 뭐 특성 해금이 됐습니다. 좋은 건 아닌 것 같은데. 양날의 검 끝내버리고 수리검 올립니다. 세긴 하다. 지금도 무기가 좋은 무기가 딱히 없는데도. 분노 없애버려요. 방어력? 아 이거 낮추기 낮추면 세죠 확실히. 다른 것도 좀 다른 것 좀 더. 지금도 충분히 세기 때문에. 수리건 끝. 어이 돈 들어오는 거 봐라. 번개부츠 풀타임 경량화. 자 보자. 혹시 아 맞네. 아 맞네 이거네. 역시 좋네. 잘 됐고요. 대검이죠. 고침하고 여기서 올릴 게 딱히는 없어요. 대검 화약병이랑 그거는 따로 써보도록 할게요. 제가 갖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따로 대검 대검 요 정도면 됐다. 보스 대검 활 진화 무기를 또 제대로 써보는 그런 빌드를 그런 영상을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많기 때문에 노그 모드 말고 서바이벌 모드로 해서 가져오는 게 보여드리기가 낫지 않나. 지금 같은 경우는 제 기억 되새김질 한 판인 거고요. 세긴 하다. 어떤 걸 8렙을 찍어봐야 될까? 좋습니다. 버틸 수 있어? 나 좀 센데? 어머 죽어가는.. 죽었니? 어머? 조각된 주사위. 무료 리롤 라이트 하머. 오 나쁘지 않은데요? 오케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요걸 입어주는게 더 낫다. 방어력은 깎여도 그만이니까요. 아무데나 가도 상관은 없을 듯 싶습니다. 공속 증가. 어이 경험치 올라가는 거 봐라. 공속 올려. 대검 지금 뭐가 필요하더라. 크리스탈 소드 있고 대검 있고 불의 영혼 있고 라이트 스피릿이 없나요?
해금 안 돼 있는 거 아니지 혹시? 여기 있네. 저기 없네요. 여기가 여간 쉽지가 않네. 클리어. 창이니까 랜스는 또 따로 있으려나? 직접 가서 먹어야 되지 않나? 골드 배수. 무사 보이지도 않는데 이빨 어떻게 먹지? 곤란해. 오 타락. 이 올라가는 대신 베이스 파워가 올라가네요. 저주죠 타락이. 애들이 더 강해진다. 투사체 두 개씩 증가. 혹시 라이트 스피릿이 나오지 않을까? 어? 아 라이트 스피릿 나온 조건이 있었나? 아 진짜 기억력. 이빨은 13개 다 못 모을 것 같습니다. 어 경험치 배수. 경기 좀 초반에 나와줬으면 좋았을 텐데. 어이구 이제서야. 어이구 어이구 662퍼. 어이구 728퍼. 상자 한번 까구요. 저주받은 허리띠. 저 땡기진 않는데 이상하다. 하우 정말. 재생이 떨어지고 타락이 올라가고 경험치 배수가 낮아지는 대신 개쎄진다. 어 쿠나이잖아. 아 그래 아 가. 안 맞으면 되잖아. 타락 또 올라가요. 그 대신 데미지 업. 오케이 골드 베스. 타락 올라가고 이게 뭐랄까 부패? 뭐 요런 느낌인데. 아무튼 부정적 이펙트.
괜시리 쫄리긴 하네요. 데미지가 많이 올라가긴 했는데 좀 무섭다. 돈을 여서 살아 올라갑니다. 와, 사랑이 쭉쭉 올라가는구나. 엘리트 가고 이제 보스. 뭐 버틸 거죠? 와, 방어력 떨어지는 거 봐라. 떨어지면 데미지야. 타락이 엄청 올라가네. 와, 라이트 스피드 이제 나왔다. 야, 이제 각성. 그리 좋아 보이지는 않죠. 올라갑니다. 우유부터 올라가는 수밖에. 토피? 체력 대신 방 이게 깎여요. 대시가 깎이기 때문에 좋은 거죠. 개 세졌다. 데미지 올라가고 수사체 가자. 가도 돼? 낡은 동전이요? 이제서야 골드 배수. 좀 미치긴 했다 지금 올라가는 것들이. 축적을 올리기에는 뭔가 좀 그렇네요. 공속 올려. 공속 너무 깎기가 좀 그래서. 아, 쩐다 이거. 디버프 미쳤네. 무기도 나오긴 하네요. 신기해라. 보스 어딨어요? 언제 죽었지? 순삭인데? 중량 팔찌. 와, 이게 여기서 나오네. 많이 세지는데 축적 올라갑니다. 미치광이가 나왔네. 야, 타락 100이라고 좋은데요? 미친듯이 가보는거지. 야, 가 축적 끝. 요새? 굳이? 그렇지. 아, 방어는 필요 없다. 무조건 공격이다.
체력도 필요 없다. 나에겐 대쉬가 있다. 대쉬가 막아줄 거다. 이거 좋고. 이미지 볼 수가 없네. 숫자로 몇이 뜨는 거야? 방어로 필요 없죠? 나오지 마. 그렇지. 안 좋은 건 데미지를 볼 수가 없어요. 상점에 굳이 갈 필요가 있을까 싶지만, 체력 필요 없죠. 그치. 방어력으로 올릴 필요가 없다. 엘리트 20마리? 와, 최대 체력 모니터 올려도 상관없는데 이거. 어? 끝났어요. 뭐가 쓱 하면 끝나네. 얘들 많이 나오는 데다. 데미지죠? 데미지가 혹시 몇이나 뜨죠? 보여요? B? B 단위로 본 것 같은데? 데미지가 너무 빨리 없어져. M? M이랑 B 같아요. 올려봐. M B 맞네. 응속이 언제 이렇게 올라갔지? 줄여. 공속 또 올려. 돼지 조각상. 너무 늦게 나왔다. 저런 게 좀 일찍 나와주면은 좋은데. 무기 쪽으로 가죠. 여기 끝인가? 끝일 거예요, 아마.
애초에 허민 좀 이렇게 해주지. 공속이 확 줄어들었네. 야, 경험치도 안 올라가 이제. 네크로맨서인가? 맞고 죽진 않겠지? 설마? 야, 너 체력 어디 갔어? 이거 뭐 해야 되나 보네? 이거 뭐 해야 되나 봐. 잘 보고. 잡았어요. 예. 소환서 서머너가 해금이 됐네. 어, 또 있나 봐. 백 없어도 돼. 오, 또 있구나. 스테이지가. 오. 야, 이런 줄 알았으면은. 야, 더 깔쌈하게 했지. 이 스테이지는 처음 봐요. 오, 다른 스테이지가 있었구나. 아, 그럼 더 할걸. 무기를 더 뭐 각성을 한다든지 이런 게 가능해졌네. 이렇게 해도 레벨업은 쉽지가 않네요. 치약 80% 그냥 쭉 올라가면 될 듯. 뭔가 자격증을 이제 준다고? 와, 좋아. 광신도 그리고 이것까지 블러드 캔들까지 하면 새로운 게 엄청 많네. 주민을 죽이고 소지품을 챙긴다. 탐욕의 주머니 얻었습니다. 방관 666. 좋은데요? 와, 식물관 균열. 다음에는 순간이동 되나 뭐 그럴텐데. 포탈 조각. 오, 좋구만. 이렇게 넘어가면은 뒤쪽으로 다시 나온다는 거죠. 조화가 엄청 많구나. 이게 이 조합이 이동 속도 컬렉션 북 좋습니다. 데미지 업이죠. 가시를 아까 챙겨가지고.
아이젠 와우. 무기 거의 다 챙겨도 되겠다. 와, 시공간 장비까지 나왔습니다. 현자 잎사귀. 오, 보호막 생기는 겁니다. 죽을 확률이 덜 해졌어요. 죽여요. 아, 잘못 눌렀어. 아, 난이도가 좀 쉬워진 것 같기도 하고. 와, 미쳤다. 파워가 다 없어지는 대신 다 관통으로. 저건 좀 피해 완화 80%. 성스러운 검 서치크기 끝났고요. 어, 이건 뭘까? 볼트 차지가 뭐지? 볼트 스트라이크 건틀렛. 대시할 때 전압 충전 버프를 얻는다. 볼트 차지 버프를 얻는다. 10초 동안. 그 버프를 사용하면 데미지가 15%인가? 아하. 대시 5번을 하면은 15초 동안 공속 피해량. 그리고 볼트 스트라이크 버프를 얻는데요. 대시를 많이 해야 되는 그런 거 같네요. 다음 스테이지 그냥 바로 가고 이쪽으로 갈 수 있겠지? 공속. 사실 크기 마법 지팡이. 지팡이끼리 합쳐지지 않나? 와, 35B인데 여기까지 왔어. 공속 1000%예요. 야, 근처까지 온다잉. 어, 무서워라. 43B. 46B. 방어력 다 낮추네요. 와, 상점 할인 쿠폰이다잉. 왔다.
다 올려. 돈 없어? 와, 솔라리스 나왔다. 와, 여기서 올릴 수 있구나. 분열도형 올리고요. 바로 보스일 거 아니야. 자, 네 번째 보스죠. 보스가 버틸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이건 못 버티지. 무섭다, 무서워. 오, 쩔어, 쩔어. 우와, 뭐야? 라바 타이탄. 뭐 해야 되지? 끝났어요. 어? 뭐가 없었는데? 글러브. 야, 데미지가 제일 많이 들어간 게 티다니 슈퍼의 칼날 세 선스워드가 제일 많이 들어간 것 같네요. 선스워드가 제일 많이 들어갔어. 소울 상점 업그레이드 해금 이만큼을 해금했고요. 새로운 무기를 써볼 수 있겠죠? 요거 활이랑 폭발성 화약병 두 개를 가지고 가서 다 비가 생겼네. 인벤토리 페이지. 뭐 할 수가 없네. 엄청 많이 들어가네. 아직도 많습니다. 소울 카드를 보면은 얘도 써봐야 되고 폭발성 화염병이 좀 많네. 아이스노바. 아, 빔이 여기 들어가는구나. 그리고 이거 이거 세 개인데 커스빔이 뭐지? 발리스타 웜홀. 저걸 보려면 여기서 잠겨있는 거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떤 무기인지. 이거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얘도 아니고. 무기가 어? 딱히 뭐 없는데요? 아, 창 팔렙 달성이라고 써있구나. 석궁 독생. 아, 죄송합니다. 그 밑에 걸 봐야 되는데 창 팔렙 달성, 석궁 팔렙 달성, 독성 심생 팔렙 달성. 요거 천천히 하면 되니까.
일단은 이런 무기 하나씩 쓰는 거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디서? 이 생존자 보드에서 보여드리면 되겠죠. 여기서 뭐 활 특성 가지고 오 탤런트가 좀 늘어났네요. 15레벨마다 영웅으로 변경. 초월 등급 무기 폭발성 화약도 필요하고 딱히 뭐 없네요. 이렇게 정도?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새로운 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로그 제네시안 여기까지. 자, 영상이 재밌으셨으면 좋아요, 구독, 댓글,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용룡이었습니다.